본부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먼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 여름 인천 로마 노선을 증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5회 운항 중인 로마 노선을 다음 달부터 매일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편을 기념해서 오는 28일까지요.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보시죠. 하나금융그룹의 소식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죠. 이 삼성페이 간의 포인트 상호 교환을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제휴로 해서 하나멤버스 회원은 국내 제휴사 20개 브랜드의 포인트를 삼성페이의 이벤트와 쿠폰 혜택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또 삼성페이 회원들도 결제 시 적립되는 삼성 리워즈 포인트를 하나 멤버스를 통해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아니면 하나금융의 금융상품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차 소식인데요. 스팅어 서킷 드라이빙 참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스포츠 세단 스팅어를 이 서킷에서 체험할 수 있는 드라이빙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아차는 모두 20팀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해서 다음 달 5일입니다. 8월 5일에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BNK 부산은행 소식입니다. 모바일 뱅킹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행하고요. 수수료 면제 그리고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행은 모바일 뱅크인 썸뱅크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썸뱅크 해외 송금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을 하고 송금 수수료 면제 그리고 환율 상식 30%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 소식이었습니다.